태권도 생각하면 이제 검은띠가 금방 되잖아요. 초등학생도 검은띠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주짓수는 파란띠만 돼도 엄청난 실력자거든요. 그래. 자, 지금 이제 투표를 종료해야 된다고 하네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너무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질문이긴 하죠.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박명수 씨는 최근에 굉장히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열정을 갖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답해 주셨을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행복하지 않다. 38%가 행복하다, 62%가 행복하지 않다. 심각한 거예요. 않다. 예. 사실 뭐 이제 신문이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뭐 얘기하고 또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국가들보다도 행복 지수가 훨씬 낮다.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참, 하는데 인간은 좀 행복해야 될 또 의무가 있는데 그죠? 어때요? 윤석 씨 행복해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어두우신데 지금 진짜 행복한 거 맞아요? 지금 현재는 좀 살짝 제가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요. 왜요? 첫 예능인데 왜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습니다. 어디? 생방송 속에서? 아니 뭐 정말 그래서 뭐 아니야 그럼요 그럼요 예. 저희는 단추 없어요 다 지퍼로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아예 그거 그 영화 신세계 이제 속편 뭐 나온다고 그 속편이 이제 8월달에 기사가 떴는데요 내년 여름에 한다고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신세계 박훈정 감독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보냈어요? 감독님 잘 지내시죠? 저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 성무도 나오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부담을 이제 그냥 준 것 같아요. 본인이랑 상관없이 그냥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딱 해야지. 그 문자는 제가 추석 때 보냈죠. 추석을 핑계 삼아 한 번 더 보냈죠. 추석 잘 보내시고. 지금 뭐 걸려 있는 작품이 없어요 지금? 읽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근데 신세계 프리퀄이 됐으면 하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온 김에 제가 감독님과 항상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지금 이제 주고받았었는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진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너무 놓쳐가지고 제가 나온 김에 어떻게 하셔도 돼요. 네. 감독님한테 한 말씀. 영상 편지를. 그래요. 자. 박훈정 감독님. 네, 잘 지내시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랑 지효랑 맛있는 거 사주기로 하신 거 기억하시죠? 조만간 지효랑 찾아뵙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앞으로 문자를 부담을 주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안 되고요. 항상 응원한다라는 그런 영상 마음으로. 영상 편지는 부담 안 되나요? 이게 제일 큰 부담이 제일 큰 부담된 것 같은데요. 자 생방송 화신. 오늘 박명수 씨. 아니 그 행복하시냐고만 여쭤보고 해결책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건 모두가 다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또 아니면 경제 좀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천명 씨 생방송 하신 오늘 마지막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너무 좋고요. 뭐 신대웅 선배님, 뭐 김인 선배님, 또 김유란 선배님, 또 공태교 씨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고 이렇게 나와보고 싶었었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김인선 선배님 너무 팬이었는데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너무 미인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연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인성 씨도 다른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저희가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시도한 화신. 참 그동안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요. 이렇게 오늘 마지막 방송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신은 끝났지만 앞으로 또 생방송에 대한 도전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하신